자,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자, 오늘은 16번부터 하겠습니다. 16. Hardly. Hardly. Hardly가 뭡니까? 그럼 딱딱하게인가? 그러니까 이게 하드에서 LI 붙인 거야. 그래서 딱딱하게 이래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의미가 변해가지고 딱딱할 정도로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거의 없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 하기는 너무 딱딱하다. 뭐 아무튼 그래가 가장 뭐 지금 현재 거의 쓰는 게 거의 없다 이랬어. 자, above, above, almost not. 자, 해석해 보세요. 거의 없게. 거의 없게. 거의. 아니. 자, 이거 좀 볼. I could. Could. Hardly. Hardly. Wait. Wait. To hear. To hear. The news. The news. Hear. H-E-A-R. 나는 웨이트 거의 없었어. 기다리는 그, 게 그렇지. 거의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 잤어요. 들으려고 그 소식을 듣기에는, 듣기에는. 그러니까 기다릴 수 빨리빨리 이야기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가 듣고 싶어 있는데 빨리 그 소식을 듣고 싶다 이런 말이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자, 17. harm. harm. harm이 뭡니까? 아픔이 안 나와요. 전에 그 넣었다 그 뭐 손해 뭐 이 정도 말이야. harm. 뭐 상처 받다, 뭐 손해 뭐 이런 말. 자, noun. damage. damage. 자, 해석해 보세요. 손해. 이것도 뭐야? 데미지도 데미지라 데미지라. 데미지도 손해라고 해. 그냥 함을 뭐 아무튼 뭐 해 손해 뭐 약간 그런 쪽 말들이 다 비슷한 말이야. 자, 이거 example. He means no harm. No harm. By saying what he thinks. He thinks. 자, 해보세요. 그는 means 의미에 손해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뭐를 그가 생각하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의견 좀 얘기해봐라 그러면 어떤 말에 따라서 손해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지는 지 생각 말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 말이야. 자, 18. hat. hat. hat이 뭡니까? 모자요. 그쵸. noun. a covering. covering. placed. placed. on top. on top. of the head. the head. 모자. 한 덮개 놓여진 것. 그 꼭대기에 그 머리에 19. hate. hate. hate you 이런 말 있다고. I hate you 이런 말. 싫어한다고요. 그렇지. verb. verb. to have, have. a great dislike. dislike. of. of. 싫어하다. 가지다. 엄청난. 안 좋아. 함을. 자, 이거 example. I hate violence. Lance. Violence. 아. 아닌데. Violence. 아, 맞네. Violence. 나는 싫어해요. 공격을. 그렇죠. 자, 20.
have. have. have가 뭡니까? 가지다. 그렇죠. 갈로 열고. 잠깐만요. 버 아니에요. used. used. with. with. the past. the past. participle. participle. to form. to form. the perfect. perfect. tense. tenses. tenses. of verbs. verbs. 갈로 닦고. 해석해 보세요. 이것도 뭐야? 가지다. 쓰여요. 그 과거 분사와 함께를 가지고 form 형태 짓기 위해 그 완벽한 그 perfect tense가 지어라 하면 이 말대로 완벽한 시제 이래돼. 그래서 완료 시제를 이 우리말로 완료 시제란 말로 번역한 거야.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어려운 것은 그 원어민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면 돼. 그러니까 그만큼 해부가 기초단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네 말대로 뭐 여기저기 다 쓴다고. 네, 다 써가지고 설명하기 특히 어려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 이거 샘플. 시제들의 동사들의. 예. 자, 이거 샘플. I have, have. written, written, written a letter. letter. 나는 아, 적어왔어요. 한 편지를. 그렇죠. 그럼 이건 그 뭐지? 현재형인가? 그렇지, 그렇지. have가 현재형이고 written이 그 과거 분사니까 과거부터 쭉 해왔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나는 쭉 적어왔어요 편지를. 이런 말이야. 개같은